한국 스포츠 100년을 빛낸 스타, 오늘은 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여자 배구에서 동메달을 일궈낸 세타 유경화 선수를 초대하겠습니다. 아, 유경화 선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얼굴 좋으시네. 반갑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뵙는 네. 것 같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 뭐 저기 대한민국 배구 협회에서요 네. 유소년 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은퇴를 하고 난 뒤에도 배구와는 계속해서 인연을 맺고 계시네요. 네, 그렇죠. 뭐 네. 그만두고 나서 뭐 도로공사에. 네. 예, 코치겸 뭐 선수로도 뛰고 계속 배구를 했기 때문에 계속 그쪽에서 네.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유경화 선수는 우리나라 세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계속 공격수만 게 언론에서 조명을 하잖아요. 참 세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이제 공격진들이 눈에 들어오고 세타는 뭐 그냥 묻혔었는데요. 예. 요즘에는 세타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아서 예. 달라진 거죠. 네. 그 지난주에 프로 배구가 이제 개막하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이제 지난 도쿄 올림픽에서 우리가 여자 배구에서 4강에 아주 돌풍을 일으켰는데 그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손실이 있지만 있었죠. 네, 네. 김연경 선수를 비롯해서 모든 선수들이 한 팀으로 뭉쳐서 참 국민들이랑 팬들한테 많은 감동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뭐 메달은 뭐 못 땄지만 예. 그렇게 카리스마 있는 김연경의 리더와 선수들이 뭐 뛰는 선수나 밖에서 응원하는 선수나 전부 한 팀이 돼가지고 예. 진짜 막 눈물 흘릴 정도로 너무너무 많은 감동을 받아서 선수들한테 감사하죠. 그렇죠. 지난 네. 도쿄 올림픽의 최고의 시청률이 여자 배구였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프로 배구 개막에 관심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여자 배구 하면은 76 몬트리올 올림픽 여자 배구에서 동메달을 일궈낸 거. 참 그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지난 올림픽하고 거의 비슷하게 네. 전력의 손실이 또 주공격이 한 명 있었고 있었죠. 그때 박인실현 선수 네. 있었잖아요. 예. 또 거의 다 전부 다 3대2로 역전승을 해가지고 네. 저기 준결승에 올라갔거든요. 네. 3, 4위전에 그때도 이제 전력 손실을 생각해서 선수들이 하나를 뭉쳤던 것 같아요. 아, 맞죠. 네, 네. 그래서 너무너무 비슷한 스토리인 거예요. 예, 예. 저희가. 아, 그래네. 맞아요. 네. 그 지금은 이제 도쿄올림픽에는 여자 배구에 12개 팀이 출전했지만 그땐 8개 팀이 출전해서 네, 네. 그 4팀씩 4팀씩 2개조로 나누는데 우리가 네. 소련과의 예선전에서 아, 우리가 14대 8로 이기고 있다가 16대 14로 뒤집어진 걸 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저희도 하면서 이기는 줄 알았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근데 그때 이제 그 전력의 손실이 없었다면 네. 저희가 뭐 은메달 정도는 따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 그때 당시에 전력 얘기니까 우리 시청자는 궁금할 거예요. 그때 전력의 손실이 뭐였느냐? 그걸 좀 유경화 선수가 지금 얘기를 해주시죠. 그때 주공격 순 박인실 선수 선배님이 계셨거든요. 예, 예. 거기 하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나가게 됐는데 그 훈련 도중에 이제 저희가 일본의 다이마스시 감독님이 예. 와서 가르쳤는데요. 그게 훈련이 너무너무 힘들어. 혹독했죠. 예, 혹독하게 진짜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 그렇습니다. 무단 이탈했죠. 네, 타는 선수처럼 네, 뛰쳐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선수촌에서 무단 이탈을 하면은 선수 박탈. 그렇죠. 영구 제명됐죠. 네, 네. 네. 그래서 좀 안타깝죠. 그때 당시에 네. 박인실 선수만 몬트리올 올림픽에 합류했더라면 우리가 은메달, 금메달까지 갈 수 있었는데. 그 다이마스라는 분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64년 도쿄올림픽 일본 여자 배구를 금메달로 이끈 엄청나게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감독이 다이마스.
그러니까 훈련시키는 방법이 선수들을 쉬는 시간을 안 주고. 아, 그랬어요? 예, 저는 이제 솔직히 처음에는 센터였었는데 예. 그리고 세타로 조금씩 전향을 조금씩 했는데 다이마스 선생님이 소질이 있다 해가지고 아하. 집중적으로 해서 너무너무 진짜 혹독하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뭐 늘지 않았나 아, 그게 유경아 선수는 센터였는데 다이마스 씨가 오면서 세타가 됐군요. 네. 아하. 이제 저는 세타이니까 네. 공을 세트하면 이렇게 높게 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공격수가 잘 칠 수 있게끔, 예, 때를 수 있게끔. 그런데 지면에서 한 50cm 정도 이렇게 톡 하고 그거를 토스를 하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뭐 언더대기도 힘든데 그렇죠. 그거를 토스를 하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게 토스를 안 가고 언더로 가잖아요. 예. 그러면 엄청 혼났어요. 다이마스 씨로부터. 네. 예, 그래서 그거를 뭐 100개, 200개 던져주면 어이구. 그걸 다 이걸로 해야 돼요. 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 밑으로라도 예. 이 토스 폼으로 나가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는 세타의 직업은 공을 올리는 데 있다. 공을 올리는데 언더로 올릴 수 있느냐. 그거를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토스를 안 하면 토스 폼으로 공을 밑으로라도 치지 않으면 안 시켜요. 자기 말 안 들었다고 일주일이고 예. 2주일이고 막 붙잡고 울면서 시켜달라고 해야지 시켜줘서 그때는 시키는 대로 했는데 다이마스 감독님은 그게 다 나중에 알고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공도 공격하는 선수들도 막 못 우리는 천천히 올려서 뭐 하나 하고 예. 이랬는데 계속 막 올려줘가지고 이건 때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훈련 방법이라 공이 나쁘게 오든지 빨리 오든지 그런 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훈련. 훈련이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혹독한 훈련이니까 그 박인시라는 정말 거포. 그 박인시 선수는 그 서울사대를 자기 실교로 들어간 실력파죠. 우리나라 최고의 거포.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 선수. 네, 언니가 배구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파워풀하고 힘도 좋고요. 힘도 좋고. 예, 또 머리도 좋고. 아, 그럼요. 예, 그래서 참 너무너무 안타깝죠. 70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동메달 따내고 나서 미국 UCLA 대학으로부터 그 스카우트 지휘를 받았다면서요? 아, 네. 그 당시에 이제 올림픽에서 이제 동양 쪽인 한국에서 동메달을 따니까 뭐 여러 세계 관계자분들이 관심 있게 받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UCLA 대학에서 세타가 없었고 예. 한 명 있었는데 키가 작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한테 지휘가 왔었는데. 77년도인가 뭐 그 다음에 왔어요. 네. 왔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78년도 이제 아시안 게임, 방콕 아시안 게임. 예. 그때 북한이 출전할 때거든요. 예. 예. 북한이 출전하니까 세타가 빠지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너 지금 그 대학교 가면 너는 매국노로 불릴 거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또 세계선수권대회. 세계선수권, 모스크바 세계선수권대회가 있었죠. 네, 있기 때문에 이제 못 가게 됐죠. 그러니까 유경아 선수가 그러니까 77년에 미국 UCLA를 가면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배구 선수가 해외로 결국은 입단하게 되는 건데 대학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그걸 78년 방콕 아시아계열. 그때 동메달 따냈나요? 2위 했어요. 2위 준우승. 예, 예.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요, 모스크바. 모스크바 세계선수권대회 때는 4위. 4위,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공산국가는 우리 세대 때는
이렇게 방공에 아주 투철했었거든요. 뭐 대단했죠. 그런데 이제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공산국가에 들어가서 시합을 예. 한다는 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4위. 그러고 나서 은퇴는 언제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 선수권 대회 갔다 와서 그 다음 해인 한국의 리그 뛰고 예. 그리고 79년도에 했어요. 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은 그 이 미국을 위주로 한 자유 서방 국가가 출전하지 않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모스크바 올림픽에 출전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79년에 은퇴를 하게 되는군요. 예. 그때 나이가 몇 차예요? 26살. 이야, 26살에 은퇴한다는 게 참. 또 그 시절에는 선수 수급이 많이 잘 됐어요. 팀들이 많고 예. 고등학교도 많고 실업팀들도 많고 이래서 그 정도 되면 노장이라고 불렀을 때예요. 시대가 많이 바뀐 예,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대농이 있을 때 연승 기록을 가지고 있잖아요. 국내에서는 한 번도 지지 않고 181연승. 네. 이야. 그 신치용 감독이 삼성 화재 그러니까 77연승이 최고라는데 그때 141연승을 기록했을 때니까 네. 그때도 배구가 대단히 인기 있지 않았어요? 굉장히 지금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예. 장충체육관에서 시합하면 7, 8천 명 모였고 또 뭐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계단에 앉아서 관람할 정도로 상당한 인기가 많았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메달을 따고 나니까 관심도가 이제 확 올라가죠. 그러니까 사실 올림픽에서 메달 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참가하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영광이고 힘든데 예. 진짜 메달 딴다는 거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예. 이번 저는 이제 지난 도쿄올림픽 때 꼭 예. 메달을 하나 땄으면 하고 응원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뭐 프로배구 연맹에서는 1월 달에 올스타전에서 그 70 몬트리올 올림픽 동메달의 전설을 초청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 들으셨어요? 네, 잠깐 들었는데 예. 뭐 코버츠에 감사드리고 예. 후배들이 그렇게 해준다니까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예. 너무 행복하지요. 그때 도쿄올림픽에 출전했던 선수들이 선배 언니들에게 꽃다발 주면 그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스포츠가요. 제가 오랫동안 체육계에서 하면서 느끼는 게 선배들을 환영해주고 이런 소개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점에서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 뭐 이번엔 그 프로배구연맹이 계획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유영아 선수의 계획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죠? 저는 뭐 지금 이제 유소년을 맡은 지가 한 13년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유소년을 가르쳐서 학교에 이제 수업에 들어가서 저기 위원들이 이제 가르치고 네. 방과 후 수업도 하고 그래서 또 1년에 한 번씩 또 시합도 열어주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더 이제 많은 유소년들을 이제 가르치고 홍보를 해서 유소년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하여튼 우리나라 그 여자 배구 다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